메뉴 뭐할 거예요, 형? 된장찌개랑 두부김치. 두부김치. 그러면 적을까요, 형? 된장, 두부, 애호박. 애호박, 양파. 어제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영상 봤거든요, 유튜브. 애호박 없으면 넣지 마요, 양파 넣지 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만큼 맛이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고. 아...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하시는데. 조개 넣을 거야? 조개 뭐 해감? 해감? 해감하고 우리 잘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회의하는 거야? 저희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알았어, 알았어. 업무 보시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듣고 가죠? 아니, 핸드폰 이상해졌는데? 메뉴 저거 하는 거야? 네. 아, 형님, 보지 마세요, 형님. 아, 형, 보지 마세요. 그치, 보면 안 되지. 뭐가 나오지? 대박, 양파? 아, 뭘. 너무 궁금한데, 이거? 아, 안 익었습니다. 식초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근데 좀 익었다,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뜨거. 두부를, 이거 한번 비주얼 한번 봐보세요. 아, 이거 이렇게 비주얼도 나오고 뭐 난리 났네. 비주얼은 뭐하러 신경 써. 그리고 이렇게 설탕하고 미림을 넣어요. 미림이 뭐야? 미림이라고 그 식용유 통같이 생긴 거 뭐 있어요? 약간 술 들어간 그런 거 아닌가? 그죠, 형? 미림이 그런 거죠. 나 미림은 처음 들어. 아무튼 나 미림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이름이었는데. 그럼 오케이. 어, 형?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거 형, 우리 재료 쇼핑부터. 나 지금 나 지금 약간 설레는 게 너무 짜증나. 일단 저기 봐봐. 여기에 뭐 다 있을걸? 네, 이런 건 다 있고 멸치 있잖아. 양파 있네. 두부김치에 버섯을 넣을까? 우리 이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 그래? 그럼 된장찌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간마늘 있네. 된장 있지? 된장 있어. 된장 있다. 홍고추, 두부, 애호박만 있으면 되겠는데. 애호박 두 개 있을 것 같아. 어, 가라앉아. 가라앉아. 두부, 봉투 두모 담아놨는데 그거 그냥. 아, 이거? 이거 두 개 쓸까요? 응. 애호박 저기 끝에. 아. 와, 많이 들어왔네. 달래 이런 것도 느낌 들더라고요. 달래 넣으면 맛있겠다. 달래 된장찌개. 그러니까. 달래 된장찌개 할 때요. 네. 마지막에 요걸 넣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어, 손질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것만 잘라내고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두부김치찌개 할 건데. 아, 두부, 아니, 두부. 두부김치. 두부김치. 고기 조금 넣을까요? 아니면 넣지 말까요? 두부김치찌개 하시면 야. 좀 들어가야 맛있지 않을까요? 형이 죄송한데 진짜 예민하니까. 이 사람들. 형, 우리 두부김치 쌈무랑 같이 먹을래요? 그래, 맛있겠다. 날짜 제일 가까운 걸로. 사장님, 여기 홍고추 없어요? 아, 예, 그거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저도 못 써요. 아. 죄송해요. 그 홍고추는 사실 그 DP용이야. 이렇게 맛은 그렇게 안 나거든. 형님, 어? 음식은 비주얼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인성형 이름으로 달아주세요. 이따가 아마 스푼을 찍고. 이거 뭐지?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거 달래 물에 씻어야겠지? 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머리 감겨주는 거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한번 만져봐야 돼. 점점 그냥 머리카락이 저 머리 길었을 때 같네요. 도마하고 이런 거 하면 되지? 네, 형님. 네. 칼은 이런 거 쓰면 되나요, 형님?
살은 그 사실 형 토치 어디 있어요? 토치? 형님 티백 같은 거 있어요? 티백 같은 건 없고 인성이 형 김치 어디 있어요? 김치가 어딨냐고? 이거 형 불 어떻게 켜요? 불 야 주방이 뭐 쉬운 줄 알아? 형 이러다 컵라면에 물 구워 먹을 수도 있어 그때 협박하는 거야? 불 붙이게 지금? 네 그거 뜨거우니까 잡을 때는 뜨거우니까 잡을 때는 국물을 잘 내고 싶은 거야?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야? 네. 들어가지? 이거 형 다른 메뉴예요 다른 메뉴? 저희 형님 메뉴가 두 개입니다 진짜 아 심지어? 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 중간은 없습니다 형님 야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거 메뉴 내놓자고 하지 마세요 김치 어딨어? 김... 물을 부은 다음에 이걸 네. 넣어 떼고 아... 어? 이 김치가 없지? 왜 그 새 거를 뜯으려고 그런 거야? 이거 새 거예요? 형 나오라니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뭐해? 아니 물이 좀 적은 거 같아 지금 아니 그 이 뭐 육수 내는 거야. 아. 야 우영 그 불 좀 꺼줘. 어쩐지 얘는 이걸 탔잖아. 어쩐지 얘는 이걸 탔잖아. 너 뭐 하게? 고기 볶으려고. 아. 근데 이제 일단 김치부터 좀 썰어놓고 고기 볶으면. 근데 불을 왜 붙였어? 아니 내가 그 사이에 빨리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조심해. 버리게? 이거 좀 탔어. 형 우리 지금 진짜? 어! 와! 오! 조심해, 튄다. 그럼 뭐 해놓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렇게 호박전 쓸 건 아니지? 아, 아니에요, 에이, 형. 형, 우리 그 정도 아닙니다, 형. 형. 바보 아니에요, 형. 야, 근데 두툼하다. 형. 요리는 자신감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줄까, 나가줄까. 이제 칼질 들어갑니다. 아, 불만 내지 마. 불 안 내요, 불 안 내요. 칼질 들어갑니다. 뭐야. 좋은데.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꺼낼까요? 그래.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 토크 근데 국물 날 때 양파를 넣고 끓이면 비린 맛이 사라진대요 여기도 좀 볼까요 양파? 그럼 빨리 자를게요 좀 얇게 해줘 너요? 응 더 넣어? 아니 된 것 같아 호박 넣어봐 더 좋네 야 이렇게 하면 된장찌개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된장 안 넣는데요 형? 아, 아직 안 넣었어? 근데 색깔이 약간 된장찌개 됐네 얼마큼 넣는 거야? 예전에 해볼게 왜 저렇게 색깔이 안 되지? 굉장히 조금 진해서 그런 거.
하시냐면 뚝배기 있는 거 잘 보세요.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면 뚝배기 요리로 물이 너무 많은데? 아니면 딱 하나 몇 개 더 준비하고 아 이거 재료 더 넣을까 형? 어때? 뭐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밥상 언니님이 먹으면 시청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하시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첨가하셔도 뭐 말을 해봐 먹으니까 아니 이게 볶음 김치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것 같지 않은? 어 지금 말고 탕에 넣을래? 거의 30분을 볶고 왔는데? 네? 30분을 볶고 왔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이것도 같이 먹어 같이 한 모습 몇 개 더 준비하시다가 맛있는데? 고기 때문에 그런가? 설탕 좀 더 넣었어? 뭔가 약간 아 오늘 냉이 됐 아까 냉이 안 넣었을 때가 있었어 야 나 이거 몰라 근데 웃긴 게 저도 한 번도 안 넣었는데 난 네가 약간 혼내는 것 같은 말 좀 그렇게 죄송해요 국정원 선생님인 줄 알았나 고든 렌즈인 줄 알았어.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짜글이 뭔지 알지? 아 잘못 따라 나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지가 않지? 마무리할게요. 어? 벌써? 두부에 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넣는 게 맞나? 물기를 짜내야 되나? 엄마가 두부 김치 해줄 때 이런 뒷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기름을 하니까 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기름에 안 하는 거야? 기름에 안 하고 그냥 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두부는. 아. 빨리다. 물이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1시간 걸렸어요? 식사하시죠? 형님, 비주얼이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어, 그럴듯해요. 오! 메뉴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메뉴 뭐야? 이 백종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죠? 받아서 달래 된장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달래 된장찌개? 예, 달래는 사실 이제 물에 피를 맑게 해주죠. 예, 그렇죠. 건강을 생각해서 송이도 들어갔고. 그래? 이거는 두부 김치 느낌인데 그냥 두부 김치는 아니고 약간 두부가 상하이 쪽 그쪽 예. 두부는 그 느낌이고 예. 이제 양파도 넣고 예. 맞습니다 무슨 넣을까 하다가 예. 좀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아, 예. 아침 겸 점심이니까 예. 좀 간단하게 예. 네. 이거는 뭐야 이게 왜 들어와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무쌈은 예. 이건 약간 그 남미 쪽이요? 이걸 싸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솔직히 얘기하면 우빈이가 마지막에 형 무쌈 넣을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무쌈 맛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무쌈을 좋아합니다 뭐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거 뭐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아 그냥 각자 기호에 맞게 매운맛을 좀 잡아주기 위한 아 그랬구나 무쌈이 태현이 형 같은 경우는 또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야 무쌈이 다 이기는데? 형 때문에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서울에 가져가서 근데 어디 있는데 이거? 저기 있던데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송이버섯이요 손으로 찢은 그런 투박한 느낌이네요? 아, 그럼요 형님 절대 칼을 대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향이 잘려나갈 수 있으니까 결을 따라서 음식 칼을 닿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도 뭐예요? 무슨 말투예요? 영양사예요? 전문가 말투 오 맛있다 어, 이거 어엿하네 어엿해? 어 형님 어엿하네
느낌 있습니다. 어. 잘 끓었다. 잘 끓었어. 야, 국 너무 맛있다. 그 마늘이 달래요. 아, 고기는 윤석이 형 이름으로 달아놔가지고 네? 나중에 결제하시면 돼요. 아, 그랬군요. 근데 좀 누가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면 뿌듯한 마음 있지 않아? 그러네요.